제22차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총회와 제65차 집행위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가오자니 회장님과 각국 장 차관님, 그리고 국내외 관계배수 전문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과 홍수가 빈발하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식량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용수 관리가 인류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과 식량 안보 확보, 그리고 농촌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해 이제는 국경을 넘어 인류가 다 함께 힘을 모아갈 때입니다. 기후변화 시대 농업 농촌 용수 확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가 인류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수준 높은 연구와 통찰력을 토대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물 부족 국가들을 돕기 위한 국제적 파트너십도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도 그동안 쌓아온 물 관리 기술과 새마을 운동과 같은 농촌 개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노력에 힘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ICID가 농업 농촌 용수 관리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범세계적인 노력을 선도해 주기 바라면서 광주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